H 전해드리는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죠? 자취자 로왕 김현우 프로입니다. 지옥에서 돌아옹. 아 김현우 프로님, 네.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뭐 분위기 어땠냐, 뭐 어땠냐, 거기 가는 곳은 어땠냐.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하와이 경찰관은 어떻던가요? 아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국 경찰은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네. 저 연행 될 뻔했잖아요. 아 연행?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연행 될 뻔했어요. 아 근데 그 네. 코스가 등치가 우리 두 배, 우리 둘이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 진짜 이렇게? 네. BM 오토바이를 타고 저 멀리서 유이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뜻은 들어가라고? 어 차를 옆으로 대라고. 아. 저 그래서 어떻게 벌금을 내고 오셨어요? 벌금을 네. 내려고 갔더니 네. 너 억울해? 물어보더라고요. 아. 나 억울해! 아. 왜 억울해? 아 나는 운전도 여기서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그걸 한번 얘기해봐 그런 거야. 종이에 써서 왔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운전하면 두렵게 해. 아주 한국에서 운전하는데 지금 운전하면 맞아. 계속 걸려. 본인이 늦게 오시고 오신 거죠? 맞아. 아무튼 뭐 부럽네요. 하와이도 갔다 오시고. 아, 오랑리하고 별 차이 없더라고요. 비가 오는 하와이는 오랑리와 별 차이 없다. 비슷하다. 에, 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 네. 오늘 한글 닉네임님께서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어퍼스윙이 되는 것 같고 페이스 힐 쪽에 맞고요.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 구질은 왼쪽으로 많이 당겨집니다. 네네.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네 한번 볼게요. 아 힘을 잘 쓰실 것 같아요. 아 종아리 알 보세요. 종아리 알. 왜 근데 교촌이 있죠? 자전거를 많이 타시나? 아닌데 네. 이게 연습장 환경 자체가 이분이 살찌게 네. 만드는 환경이네. 요 옆에도 잠깐 보니까 치킨 있고 어디야 여기? 한글 닉네임 만들려고 하니까 한글 닉네임으로 만드신 네. 우리 이분을 위해서 네. 지금부터 기록을 위해서 경찰관 같이 요목조목 잡아서 벌금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샷! 네, 한글 닉네임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잘 확인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한글 닉네임님께서 어드레스 위치에서의 공과 내 몸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체가 많이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손이 낮아지면서 클럽의 이 토 부분이 지면에서 살짝 들리는 네,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공을 치기 위해서는 똑같은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공을 맞추면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서 몸은 살짝 들리니까 손은 어드레스 위치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보다 힐 쪽에 맞으면서 공이 상당히 많이 당겨지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전달을 할 때 회전력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동작도 회전하시는 동작은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클럽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클럽 헤드가 변화하는 그러한 위치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클럽이 다니는 길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다니는 길과 몸이 회전하는 길과 클럽이 다니는 길을 조금 더 분리해 놓으시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같이 클럽과 몸이 너무 같이 다니고 있어서 약간 당겨지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를 하실 거면 하시는 거면 클럽 헤드가 다니는 길은 그대로 요 길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몸통이 다니는 길은 이런 길이죠. 클럽 헤드가 다니는 길은 이렇게 다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백스윙 때 내가 클럽 헤드가 내 머리의 앞쪽, 내 귀 라인의 앞쪽으로 헤드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 몸통은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백스윙 탑이 귀 바깥쪽에 올바른 탑 위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너무 같이 가시려고 그러니까 이 뒤로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려우시다면 요 연습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 자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클럽이 항상 클럽 헤드가 내 귀 라인 앞쪽으로 움직인다. 이 위치에서 올려놓고 짠. 이런 느낌으로 툭툭 쳐보시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회전하는 힘과 위치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힘을 잘 결합을 해서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고 어드레스의 간격이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가까이 쓰셔도 훨씬 수월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문제점이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잘 융합돼서 훨씬 더 좋은 스윙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엔딩은 네. 김은호 프로님 결혼 특집의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영상 편지를 대신하면서 엔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지 고! 아이고. 네, 우리 AY님 평소에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할까? 행복할까? 우리 행복할까? 아, 왜 덥냐 오늘? 싸우지 말고 갈구지 말고.